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탄문 워크북입니다. 자, 감탄문 아니나, 자, 일단 첫 문장부터 how와 what 중에서 골라쓰라고 했는데요. 감탄문에 대해서 문제 풀기 전에 먼저 정리하면, 감탄문은 감탄하는 부분을, 뭐, 감탄하는 이유라고 할까요? 감탄하는 이유가 되는 부분을 어디로 보낸다? 문장의? 그렇죠. 앞으로 보내고, 뭐,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제외한, 주어와 동사를 제외하고, 명사가 있으면, 그렇죠. What 없으면 how로 문장을 시작한다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네, 감탄하는 이유가 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he runs fast 하고 he is a fast runner 각각 감탄문으로 바꾸면 주어동사 빼고 얘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he runs fast는 평소문이고 he is a fast runner도 평소문이었는데 감탄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How fast he runs. 그 다음 얘 어떻게 되겠다? What a fast runner he is.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얘는 what이고 얘는 how로 시작하게 된다. 됐습니까? How fast he runs. What a fast runner he is. 그리고 he is 이런 거는 뭐 생략할 수 있다. 물론 뭐 또 막 달리고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How fast he runs 같은 경우에 그냥 How fast 라고 해도 된다. 정말 빠르군. 이렇게 해도 되니까요. 됐습니까? 이것이 감탄문이었다. 그렇다면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여러분들 How가 어떤이란 뜻 또는 어떻게 란 뜻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거 말고 무슨 뜻도 있다. 뭐 시작할게요. 감탄문 시작할게요. what도 마찬가지죠. what도 의문사에 what도 있지만 이걸 뭐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how하고 what이 의문사로서도 쓰이지만 뭐를 시작한다는 표현 표시도 되니까 감탄문을 시작하겠다라는 표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둘 중 어느 건지 어떤 용도로 쓰인 건지 뭔가 묻고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쓴 what이나 how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뭔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야 저거 봐 하는 느낌으로 얘기하는 건지. 오케이.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뭐 붙일까 끝에다가 물음표 붙일까 느낌표 붙일까. 그렇죠. 느낌표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디에다가는 how cold 여기다가는 당연히 물음표 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how cold is it의 뜻은 이건 얼마나 춥니고요. how cold is it은 it이 비인칭 주어로서 날씨를 표현한 거고 얼마나 춥니고요. how cold it is는 그렇죠. 이건 정말 춥다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how인데 이 how는 감탄문을 시작하겠다는 how고 이 how는 의문사의 how다. 됐습니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감탄문 풀이 들어가기 전에 쭉 감탄문에 대해서 what도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그러면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 쓰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뭐 쓰기 전에 일단 뭐부터 골라보자. 주어와 동사부터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1번에서 주어 동사는 she is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your brother is he is를 찾아서 표시해 놓으면 되는 거죠. he is가 있네요 여기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the weather is it is가 있네요. it is. 그 다음 4번은 they are 찾기 쉽네요. 1번하고 4번은 찾기가 쉬웠죠. 왜 찾기가 쉬웠습니까? 대명사로 바뀌어 있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해놨으니까 찾기가 쉽죠. 하지만 2번 3번은 자칫 잘못하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살펴보느냐 여기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여기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답 쓰면 되겠네요. 자, 이거 어떻게 how를 써야 될지 what을 써야 될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법 문제가 나오면 아 이거 감탄문에 how 쓸 자리에 how 제대로 썼는지 what 쓸 자리에 what을 제대로 썼는지 물어보는 문제다 하면 뭐부터 찾아보라고요? 주어 동사부터 찾아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1번부터 가볼까요? 시작. She is. 2번. What a polite boy your brother is. What a polite boy your brother is. What a polite boy your brother is. 3번. How nice the night weather is. 4번. What all the pictures they are. 됐습니까? 그러면 1번 How lovely she is의 뜻은? 어? 정말 사랑스럽구나 그녀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감탄문 정말 사랑스럽군 그녀는 정말 사랑스럽구나 평소문으로 바꾸면 뭐예요? She is lovely. She is really lovely. She is very lovely를 바꿔놓은 거죠. 계속해서 What polite boy your brother is의 뜻은? 정말로 얌전한 보이구나. 그래서 polite의 뜻은 공손한. 예의 바른 공손한. 그러면 이거 반대말 여러분들 알아둬야 되는데 어? R로 시작하는 거 뭐 있는데 아니면 M으로 시작하는 거 이걸 알아야 되지 않나? 오케이 mean How mean you are 정말 무례하군 정말 뭐 야비하군 뭐 이거 How mean you are 미인의 뜻이 여러 개 있는데 조심해라 라고 한 적 있습니다. 의미하다, 뜻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야비한 그 다음에 R로 시작하는 rude How rude you are 버릇없는 좀 뭐 같은 말, rude하고 미인이 똑같은 말은 아닌데 뭐 좀 뭐 상대방이 좀 좋지 않게 행동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거 impolite polite impolite 서로 반대말 관계 무례한 impolite 그래서 내가 가끔씩 can you help me 보다는 c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가 좀 더 polite한 표현이다 이렇게 안 하는가요? 처음 들어봅니까? 오케이 그게 공손한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c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가 좀 더 polite한 표현이다 What a polite boy your brother is. 너의 남자 형제는 정말로 공손한 남자이구나. 여기 boy라는 명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How nice the weather is는 뭐 정말 간단하듯이고 정말 멋지군 날씨. 됐습니까? 날씨 정말 끝내주는군. 그 다음에 What all the pictures they are 하면 정말 오래된 사진들이군 또는 그림들이군 그것들은 정말 오래된 사진들이네. 정말 옛날 사진이네. 뭐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보면서 What all the pictures they are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진 본 적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본 적 없어요? 최신 사진 그니까 옛날 사진 젊었을 때 사진 그렇죠 전부 다 막 뭐 흑백 사진 아닌가요 거의? 아 칼라 사진이에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되게 젊으시구나 아 내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했구나 미안합니다 오케이 자 계속해서 우리 엄마 어릴 때 사진도 흑백이던데 오케이 계속해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아 우리 집 못 살아서 그랬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가 확 쉬워졌습니다 이번은 됐습니까? 그래서 승빈 1번 What a tall building it is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How fast he speaks 하면 될 것 같네요 How fast he speaks 그 다음에 계속 3번 How wonderful it i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4번 What boring books they are
What boring books they are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what으로 했는 것들은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what하고 빌딩 있고 그 다음에 it is 이렇게 관로와 he speaks 관로 주어동사 관로 주어동사 관로 주어동사 빼고 얘기하자. 주어동사 빼고 명사 있나 보자. 그러니까 1번은 빨간색이고 4번도 what하고 books가 있네요. 나머지는 how fast, how wonderful 하고 있네요. What a tall building it is. 정말 높은 건물이군. How fast it speaks.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정말 빠르게. 그런 말하는 거. 그건 정말 빠르게 말하는 거야. How wonderful it is. 정말 멋지구나. What boring books they are. 그것도 정말 지루한 책들이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계속 3번. 다음 문장을 감탄문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뭐 하나씩 풀어보자. 이번엔 지민이부터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볼까요? 시작. What a beautiful house it is. What a beautiful house it is. 아, 어를 선생님 써야 되죠. 분명히 지민이가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2번. How dirty your room is. 뭐 그냥 그렇게 돌았으니까 그냥 돕시다. How dirty your room is. Okay. 오케이. 뭐 됐습니다. 뭐 순서 하나씩 하면 되죠.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How surprised I was. Surprised I was. 계속해서 What cute cats they are. 오케이. 그래서 채점 네가 할 차례네. 다 맞았습니까? 1번 어떻게? 어를 뺀다. 어를 뺀다. 어를 빼. 어는 나 꼴도 보기 싫다. 어를 빼야 된다. 오케이. 그렇다면은 자, 네가 이제 도전자니까 어를 빼야 되는 이유를 네가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어를 빼야 된다는 생각 이유는? 더 하우스가 is로 바꿨다. 그러면 어만 빼면 되나? 자, 지금 이제 지인이가 얘기한 건 이 얘기야. 지금 더 하우스를 지금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꾼 거 아닙니까? 이 말이거든. 네. 그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얘 어만 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어만 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얘를 안만 길어봤자 is를 했으면 네 답지에는 이렇게 써 있어야지. 어떻게 써 있어야 돼? How beautiful it is가 돼 있어야지. 하우스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더 하우스 안만 길어봤자 했다며. 또 등장하면 어떡해? 좀비냐? 그러니까 네 답지에는 이렇게 써 있어야지. 내가 안 그래도 그 설명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지금 1번 문제를 맞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여기에 어는 빼면 안 됩니다. 어를 왜 뺍니까? 여기 하우스가 있는데. What a beautiful house it is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it을 만약에 지금 지인이 생각처럼 더 하우스 대신에 바꿔서 왔는 거다. 집을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민이가 풀이한 건 뭐냐, 그 집은 정말 아름다운 집이군요 라는 말을 한 거고.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집이 매우 아름답다 라고 했는데, 이거 굳이 자 보세요. 알겠습니다. 나 한글로 다 써드릴게요. 자, 어떤 집을 봤는데 집이 엄청 이뻐 아름다워. 그러면 그 집을 쳐다보고 그 집은 정말 아름답군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것은 정말 아름답군요 하고, 그 다음에 집을 쳐다보는 상황,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것이란 말 빼도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집이 아름다우면 아, 그 집 정말 아름답군요, 정말 아름답군요, 안녕하세요, 이거 다 가능한 거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다면 이거는 뭐란 얘기고, what a beautiful house it is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을 뭐라고 해도 상관없겠다. How beautiful
beautiful the house is 했는데 어차피 the house 뭐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게다가 집을 쳐다보면서 얘기하면 이렇게도 oh, beautiful 정말 아름답군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됐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what을 썼는데 or을 빼면 안 됩니다. 하우스가 어면이 있는데 여기 or을 왜 뺍니까? What a beautiful house it is 하든지 how beautiful it is 하든지 그렇다면 얘를 3번에 1번을 이렇게 했으면 한 문제가 더 있죠. 3번에 몇 번도? 4번도 그쵸? 그러니까 what cute cats they are 해도 되고 자, 이 데이가 더 캐치 대신 왔다고 치면 뭐로 어떻게 해도 된다? How cute they are로 봐도 되겠다. How cute they are. What cute cats they are.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근데 원래 답지에는 분명히 1번하고 4번은 what이 있는 걸로 답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고양이들을 쳐다보면서 얘기하는데 정말 귀여운 고양이들이군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What? 와 개귀여워 이래도 되잖아. How cute! 이래도 되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칼질하기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자 이런 문제를 서술형 문제에서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는데 접근하는 방법은 먼저 뭐부터 만든다 평소문부터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감탄문으로 차근차근 바꿔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평소문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들은 운 좋다 부터 만들면 되겠죠. 그들은 운 좋다 They are lucky. 됐습니까?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그녀는 예쁜 소녀다 She is a pretty girl. is a pretty girl 그 다음 계속해서 그 게임은 정말 신난다 the game is exciting 됐습니까? the game is exciting 그 다음에 4번 그들은 영리한 학생들이다 they are smart students 하는지 발라고 내가 조용히 있었죠 수혜일치 they are smart students 됐습니까?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빼고 얘기합니다. 1번에는 they하고 2번에는 she is고 3번에는 the game is고 그 다음에 4번에는 they are 오케이 그럼 남아있는 건 이 녀석이 앞으로 갈 예정이죠. 오케이 그럼 1번부터 하면 자 그럼 뭐로 시작할래? How lucky they are 하면 되겠죠. How lucky they are 정말 걔들 운 좋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이 녀석 보이죠? 그쵸? 2번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at a pretty girl she is 그 다음에 뭐 주어동사 부분에 이거 표시하는 게 좋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간단하게 준비됐죠? 3번 어떻게 하면 되겠다? How exciting the game is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은 뭐로 시작하면 된다? What smart students they are 그쵸 오케이 이런 식으로 명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4번도 스튜던츠에 볼드치하고 what으로 그래서 시작되었다 라는 거 여기도 걸 있으니까 이렇게 what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라는 거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눈에 잘 안 들어오나?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선택의문문입니다. 선택의문문은 뭐 간단하게 정리할 건데요. 뭐 쭉쭉 주저리 시험 문제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오는 거 A하고 B가 얘기하는데 너는 민트가 좋아 초콜릿이 좋아 뭐 이럴 수 있겠죠. 하고 그랬더니 초콜릿은 30분 나중에는 후회해 뭐 네. 이렇게 얘기해줘.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아니 이럴 수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주의사항이죠. 너 민트가 좋아? 초콜릿이 좋아? 근데 그래 아니 그래서 내 말 안 듣고 있다는 얘기죠. 가끔씩 친구들 중에 내가 뭐 물어봤는데 야야야 너 영화 이번에 뭐 보러 갈래? 이거 보러 갈래? 저거 보러 갈래? 그랬더니 그래 아니 뭐 이런 애도 있습니다. 내 말 안 듣고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화 파트에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식의 여기에 yes나 또는 no가 있는 건 틀린 대화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선택의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꼭 있어야 되는 게 A or B의 형태였습니다. A or B 네? 맞습니까? A or B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위치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위치 뭐 which food do you like better A or B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do you like A or B 이런 식으로 그냥 위치 없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뭐 요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볼까요? 1번 이번에는 승민이부터 시작해볼까? 승민이, 지인이, 지민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Does he like soccer or baseball? 그는 축구 좋아하니 야구 좋아하니 했고요. 계속해서 Okay, will you go by bus or subway? Subway 앞에는 뭐가 생략됐다? 뭐가 생략되었다? by가 생략됐죠. Will you go by bus or by subway? by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Will you go by bus or by subway? 너는 버스 타고 갈 거냐 아니면 지하철 타고 갈 거냐? 만약에 너는 버스 타고 갈 거냐 아니면 걸어서 갈 거냐? 좀 이따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두시고요. 그쵸? 걸어서도 다 배웠잖아. 그치? 너는 버스 타고 갈 거니 아니면 걸어서 갈 거니 라는 표현 어떻게 할 건지. 그쵸? 난 모르겠다 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미안합니다. 모르는 줄 알았어. 오케이 계속해서 3번 네. 그쵸? Who does she like better? Brian or Kevin? 그니까, 그래서 그는 뭐 누구를 더 좋아하냐 한 거죠. 그녀는 브라이언 더 좋아하냐 아니면 케빈을 더 좋아하냐. 오케이, 계속해서 4번. Which do you want to learn Chinese or Japanese?는 무슨 소리예요? 중국어 배우고 너는 원하니 중국어 또는 일본어 배우는 것을. 오케이, 승민 좀 정리해서 너무 단어 한 단어 해석하려고 그래. 어? 그러면 나중에 속도가 안 나서 안 돼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중국어, 너는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데. 그렇습니까? 좀 다르지 않나? 그거하고 느낌이 다른데요. 뭐 다시 한번 얘기해요. 뭐라고? 너는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우고 싶니? 그거하고 조금 느낌이 다른데. 너 어느 거 배우고 싶어? 중국어 배우고 싶냐? 일본어 배우고 싶냐? 이거잖아요. 네가 얘기한 거 내가 얘기한 거 조금 느낌이 다른데 분명히.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뭐 아 맞다 그렇죠. 뭐 하라 그랬지 그치? 아닌데 서브웨이를 아 맞다 그쵸. 그래서 너는 버스 타고 갈 거니 걸어서 갈 거니 였으면 뭐라고 했겠다? 얘한테 시켰어. 그쵸. Will you go by bus or on foot? 뭐, on foot이라는 표현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안 까먹죠. 오케이. 예율이 언니 늦게 열심히 하려니까 되게 힘든가 보더라. 선생님이 뭐 관계대명사가 어쩌고저쩌고 이거 주격이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건 목적격이야 이건 소유격이잖아 막 이러고 있으니까 여긴 어디 난 누구 막 괴로워하던데. 오케이. 좀 보니까 그 머리가는 안 나빠 보이던데 좀 일찍 좀 하지. 알겠습니다. OK,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에는 승빈이부터 아까 승빈이부터 했구나. 이번 지인이부터 시작해볼까요? 저요? 예. Okay. 그다음 계속해서 2번. Do you like winter or summer? 계속해서. Who is your boyfriend, Peter or Sam? 할 수도 있고 또 which를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Which is your boyfriend, Peter or Sam? Okay. 그다음에 우리 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오케이, 뭐 승민이로 끝났죠? 지인이부터 또 시작하면 되겠네. Is your bag blue or pink? 오케이, 계속해서 2번. Which season do you like better, spring or fall? 계속해서 3번. Is it by 더제히 by pants or shoes? Does he buy pants or shoes? Okay, 어쩔 수 없네. 그러면 이제 지인이한테 채점을 맡겨야 되겠네. 그래서 뭐? 3번. 어. 아, did 구나. Okay, did he buy pants or shoes? 가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아니, 나한테 죄송한 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죄송, 이거 뭐가 잘못됐어. 나한테 죄송할 일이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질문에 대한 완전한 문장으로 써라. 그럼 이제 두 명씩 대화를 시킬까? 아, 알겠습니다. 그럼 혼자 대화를 하도록 하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번엔 지민이부터. 지민이부터 후 뭐라 그랬더니 Who broke the window? Tom or Mike? 그랬더니 Tom did it. 오. 와우, 알겠어. Did it. 좀 이따가 뭐 did it이 뭐 대신하는지 좀 얘기해줘. 됐습니까? 어? 아,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 Tom did it. 오케이, 계속해서 2번. Is your mother a teacher or doctor? Is your mother a teacher or doctor? 그랬더니 She is a teacher. She is a teacher. 오케이, 계속해서 Which subject do you like better, math or science? 그랬더니 I like science better. Okay, 그러면 지민이 채점 다 맞았고 그럼 Tom did it 못 해왔다. Tom 그렇죠. Tom broke it, broke the window 대신 왔죠. Tom broke the window. 그래서 이러한 did를 보고 뭐라 그런다? 네. 대동사라고 한다 했죠. 됐습니까? 대신은 동사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부가의문문을 설명할 게 많죠. 자, 부가의문문 설명할 거. 먼저 부가의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사전지식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부가의문문 사전지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전 부가의문문 설명할 게 많아요.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요즘은 이제 끝났고 옛날에 초딩들한테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가르쳤냐면은 문장은 그렇죠. 일단 초딩들한테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 문장은 뭐가 가장 핵심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중에 동사도 동사. 그래서 뭐 있는 경우? 비동사 있는 경우. 그 다음? 일반 동사. 그래서 뭐 두, 초딩들한테는 두, 더즈 이렇게 하는데 니들한테는 하나 더 붙여서 디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씨? 양념 씨 뭐 이러죠. 네, 하다 씨의 뜻을 조금 양념 뿌려서 뜻을 바꿔준다고. 조동사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조동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이러면서 막 마르고 딸토록 막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것 같냐 막 해갖고 애들이 좀 멘붕 상태는 아니고요. 잘했어 우리 초딩들. 이제 똑똑합니다. 이제 막 뭐 묻고 답하는 거 막 무시키면 잘합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 그럴 것 같아 막 이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해야 돼 뭐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가의문문 할 때 이거 왜 해야 되느냐. 이게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생들한테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뭐 뭐 이런 것도 초등생들한테 얘기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더 야 is your dad making ice cream? 뭐 이제 아이스크림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나 누가 보지 데이가 아니고 데드. Is your dad making ice cream? 누가 보지 아이스크림 만들고 계시나? 그쵸? 그럼 이제 이게 클래스 카드로 하는 거니까 이제 원래 이제 이거 해석을 보여주고 이거 영어로 말해 막 이럽니다. 너의 아빠는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는 중이니? 이렇게 써있으면 애들이 이거 막 말하는데 그럼 걔들한테 수업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자 your dad 앞만 길어봤자 he니까 대답하는 사람의 말 속에 뭐가 들어있다? he is 뭐 yes he is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면 뭐 만약에 아니라면 뭐 no he isn't 뭐 이렇게 얘기한다. 됐습니까? 이 얘기 왜 하느냐? 그러니까 부가 의문문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것과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이게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게 필요한 이유가 그거죠. 그쵸? 자 그럼 이제 뭐 비동사에 있는 대표적인 거 예를 들어서 he is tired 했어. 됐습니까? 자 he is tired 하지 말고 맞아 my mom and I are tired 했어. my mom and I are tired 했어. 그럼 여기다가 부가의문 뭐 붙일래? 뭐 붙일래? Aren't we? 그렇죠. Are we? 엄마랑 난 피곤해. Aren't we? 아닌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are가 있으니까 그리고 not이 없으니까 여기는 are가 있는 not을 썼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mom and I 안만 길어봤자 we 엄마랑 난 피곤한데 안 피곤한가? 라고 부가의문 쓴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뭐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것도 배웠으니까 뭐 지금 쓰는 이 문장이 틀렸다는 건 잘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틀렸죠? 어떻게 고쳐야 된다? Wasn't he?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틀렸다는 것도 아시죠? He wasn't a doctor 했으면 얘는 이제 거꾸로 was he a doctor?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엄마랑 난 피곤한데 안 피곤한가? 이랬어. 근데 여기다가 대답을 하는데 만약에 안 피곤하다 됐습니까? 안 피곤하다 하면 yes예요? no예요? no죠. 왜냐면 are not tired란 말을 쓸 거 아니에요. we are not tired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no we are not tired 이런 식으로 하겠죠. 엄마랑 나 피곤하잖아. 엄마 안 피곤해 우리? 피곤하게 뭐가 피곤해 가시나야?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안 피곤한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비동사.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로 가는 거죠. do, does, did는 뭐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주세요. 누가다? he가 뭐한다? he가 came 했다 합시다. he가 came 했다. 뭐 he 대신에 뭐 또 뭐 할까? 섞어줄게. 됐습니까? James and James came to your party. Okay, James and Jane came to your party 했어. 그럼 여기 뒤에다가 뭐 붙일래? Shall we? 그렇죠. Didn't they가 와야죠. James하고 Jane이 네 파티 왔었잖아. Didn't they come to your party? 안 왔었니? 자 여기는 did가 들어있죠. 그렇죠. 이 속에 did가 딱 투시해서 보이는데 됐습니까? 엄마 지갑 안에 5만원짜리가 탁 보이듯이 됐습니까? 이 뒤에 did가 보이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not is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didn't 됐어요. 그리고 얘 안만 길어봤자 day didn't day 됐습니까?
뭐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뭐 여기다 만약에 안 왔었다 였으면 didn't come to your James and Jane, didn't come to your party 였으면 여기는 이제 뭐로 바뀐다? Did they? 가 돼야 된다는 거. 왔었나?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했어. 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왔어! 대답하는 거야. James and Jane came to your party, didn't they? 했는데 왔다! 그러면 일단 they didn't 가 와야 돼요? they did 가 와야 돼요? they did 가 오니까 이 앞엔 yes 에요? no 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임스하고 제인은 니네 파티, 너의 파티 왔었잖아. 안 왔었니? 그랬더니 아니 왔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이 설명은 이제 조금 이따 할 부정 의문문이라고 하는 포커스, 다음 포커스에 나오는 것과도 연결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부정 의문문이라는 건 are you 라고 묻는 게 아니고 aren't you 라고 묻는 거. 됐습니까? is he 라고 묻는 게 아니고 isn't he 라고 묻는 거에 대한 대답은 뭐 대답할 때 yes no를 조심해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조동사 있는 거 뭐 해볼까. 조동사 있는 거 중에서 뭐 my cousin은 남자 여자 불분명하니까 my sister can't read this. My sister can't read this 했어. My sister can't read. My sister can't read this 뒤에는 뭐 붙일까? Can she? Can she read this? 읽을 수 있나? 근데 못 읽어.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 No, no she can't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뭐 붙일래? May 아 붙일 수가 없죠. 왜 못 붙입니까? 그렇죠. May not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가의문만 반드시 말아야 돼요. 축약형만 가능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붙일 수가 없어요. 뭐 굳이 붙이고 싶으면 이렇게 하든지 그럴 수가 없는 건가? 이런 거라든지 뭐 안 되죠. 하지만 여기서 붙일 수가 있죠. It may not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안 내릴 수도 있어. 내릴 수도 있을까? May it? 됐습니까? Not이 있기 때문에 이건 not을 빼고 부가의문은 May it rain tomorrow? May it rain tomorrow? Might가 좀 더 어울리긴 하는데 원래 Might it rain tomorrow?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다 정리했으니까 이제 100점 맞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에 1번. 이번에는 승빈이부터 시작해볼까요? 테드. Can't he speak Korean? Can't he speak Korean의 뜻은 뭐고? 그는 한국어 할 수 없니? 뭐 할게요. 그렇죠. 할 수 없니? 그랬는데 만약에 할 수 있다면 Yes, he can. 아니, 할 줄 알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해석은 테드는 한국어 할 줄 알잖아. 못하나? 그랬는데 아, yes, he can이 아니, 할 수 있어가 된다고 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yes, no부터 결정하면 틀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He can이라고 해야 될지 he can't라고 해야 될지를 생각한 다음에 yes, he can, no, he can't를 그 다음에 나중에 붙이라고 했어요. 문제 풀이할 때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은 지인이네. Don't you like hamburgers? You like hamburgers. Don't you like hamburgers? 그러면 승빈이한테 You like hamburgers. Don't you? Don't you? 라고 물었어.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 'Don't like hamburgers? 햄버거 안 좋아해? 네, 오, 그렇군요. 됐습니까? 먹으면 괜찮은데. 어. 너무 좋겠다. 자, 얼마나 막 자주 먹었으면 막 싫어질 정도로 자주 먹노. 와, 없어서 못 먹는. 우리 엄마가 안 사주는데. 아, 그러십니까? 햄버거를 또 따라 입는. 햄버거는 저기 보곡동 가서 먹어야지. 이 근처에는 먹을 데 없고. 원평? 시내 안에. 시내 안에.
뭐 주로 가는 매장이? 롯데리아. 왜 롯데리아 별로 맛없지. 그렇지, 무조건 맘스터치지. 그니까 보곡동 가자, 자전거 타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 맘스터치가 짱 아니냐? 별로야? 멀어서 못 가요. 멀어서 못 가? 아, 토마토 빼달라고 빼주는데? 빼달라 그러면 갑자기 막 두께가 반으로 줄어드나? 아이고 참네. 좀 괴치긴 한데. 아 그러면 롯데리아 짱이다. 아 햄버거 자체 별로다. 그럼 피자는? 피자도 안 좋아하고. 피자는 맛있고. 아 빵이 별로다. 빵이 별로다. 역시 역시 한국 사람은 밥이지. 맞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3번 지민이 할 차례네. 그렇죠. It's very hot today, isn't it? Very hot today. 안 덥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오늘 여러분 딱 들어왔다. It's very hot today, isn't it? 이랬어. 여러분 당연히 뭐라 그랬어? No, it isn't. Are you crazy? 이랬어. 됐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4번 승비. She doesn't admit. Does she? Does she? She doesn't admit. Does she? She doesn't admit. Does she? She doesn't admit. Does she? No, she doesn't admit. Okay. 그 얘 곡이 완전 사랑인데.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Yes, she does 해야죠. 햄버거는 안 먹는다며. 아. 그렇죠. 빵 빼고 고기만 먹는다니까. 채소도 빼고. 그렇지. 패티만 먹는다. 패티만. 아 그 정도는 아니다. 오케이 오케이. 피클을 빼달라 그래야죠. 네. 그렇죠. 피클 빼고 오이 빼고 토마토 빼고 그럼 뭐 먹을래? 양상추? 그럼 너 특별 주문하면 되겠네. 그럼 양상추랑 패티만 달라. 그럼 이제 가격 엄청 그래. 그럼 되겠네. 패티를 구워서 양상추 사이에 껴서 달라. 먹으면 되겠네. 소스 뿌려가지고. 그럼 가격 다운 되겠는데? 어 특별 주문. 오케이. 그래서 she doesn't admit, does she? 그러니까 뭐 고기 안 먹는데 혹시 먹냐? 이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고기를 먹는 사람이라면 아니 먹어. Yes, she does. 됐습니까? 안 먹는다면 no, she doesn't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어디가 고장났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어색한 부분 바르게 고쳐달라. 그럼 이번에는 승민이부터 하면 되겠네. Her? Her voice is beautiful, isn't she? 이젠트 응. 시가 틀리고 이젠트 이스로 가야돼. 왜 그래야되는데? 그 무조건 짧게 해야돼가지고. 어. 저거 그리고 her voice 안만 길어봤죠? 그럼 이거 해석이 뭔데? Her voice is beautiful, isn't it? 목소리는 아름답지 않니? 그 그녀의 목소리가 아름답다. 안 그래? 한거죠. 혹시 이게 히스하고 헐도 혹시 구분하는 건 아니겠죠? 그녀의 목소리가 아름다워. 안 그래? 그렇죠. 지금 그녀가 isn't she 해버리면 isn't she beautiful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목소리 아름답다 그래놓고 그녀가 아름답지 않니? 라고 얘기해버렸으니까 틀린 거죠. 됐습니까? Her voice는 안만 길어봤자 뭐다? It이다. 됐습니까? Isn't it beautiful? 그녀 목소리 예쁘잖아. 안 그래? 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it으로 isn't it 해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은 지인이가 하면 되겠네. 어. 디드 히 로 해줘야 되겠죠. 그쵸. 케빈이 이 편지 안 썼어. 썼나? 걔가 썼나? 라고 한 거죠. 케빈은 안 만길어봤자 히 한 건 좋은데 여기 not 있는데 not을 또 넣어서 틀린 거죠. not이 있었으면 빼줘야 되겠죠. Did he write this lett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부가의 부분을 이용해서 다시 써라. 그래서 뭐 지민이부터 하면 되겠네. 켈리? Isn't she? Isn't she 뒤에 생겼던 말? Isn't she?
그렇죠. Kelly is your sister. Kelly 너의 sister잖아. Is she your sister? Sister 아니니?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sister가 맞다면 Yes, yes she is. 아니라면 No, she isn't 한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승빈. He doesn't have a pet. Does he? Does he? 그럼 그는 He doesn't have a pet. Does he? 해석 좀 해주세요. 그는? 그는 She do, he doesn't have a pet. 그는 아 그는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지 않. 뭐 이게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까? 그는 애완동물 안 갖고 있다 갖고 있나 이런 거잖아요. 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 해석할 때 번역기 쓰냐? 안 써? 어? 모를 때 쓴다. 오케이 계속해서 Can't you play baseball? Can't you? You can play baseball. Can't you? 너 야구 할 줄 알잖아. 못하냐? 이랬어. 만약에 할 줄 모른다면 진 할 줄 모른다면 No, I can't. No, I can't. 오케이 계속해서 4번 Don't they?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샘과 에마는 같은 중학교 다니잖아. Don't they go to the same middle school? 걔들 같은 중학교 안 다니나? 한 거죠. 만약에 안 다닌다면? No, they don't go to the same middle school. 이니까 No, they don't 라고요. 됐습니까? 왜요? 같은 중학교 안 다닌다면 No, they don't. 그래, 안 다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승빈이부터 Her speech was excellent, wasn't it? Wasn't it? 그럼 해석해주세요. 그녀의 speech는 매우 훌륭하다. 안 훌륭했었다. 안 그러니? 오케이 그랬더니 Yes, she was. Yes, she was.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응? 뭐? It was. Yes, it was로 고친다고? 왜 고쳐야 되는데 고친다면? 지금 이거 해석해봐. 해서 왜 지금 뭐라 그랬고 그녀의 연설은 훌륭했는데 안 그랬냐 그랬고 대답이 뭐란 말이야 지금? 아 그녀는 어? 그니까 여기 it 말고 뭐 해야 되겠다? she를 써야 되겠죠. 그쵸? 맞잖아. 네. 막히 뭐가 맞아요? 어. 그녀의 연설이 훌륭했다. wasn't her speech excellent? 그녀의 연설이 멋지지 않았냐? 그런데 갑자기 그래 그녀는 멋졌어가 말이 됩니까? 당연히 it was죠. 응? 내가 설령 쉬라고 하더라도 선생님 아닙니다. 이수로 바꿔야죠. 지금 그녀의 연설, 야, 걔 연설, 어, 걔 발표, 어, 스피치 멋지지 않았냐? 이랬는데 당연히 갑자기 그녀가 멋있었다 그럽니까? 연설이 멋있었다고 해야지. 연설이 여자입니까? 어, 지나가 너 이제 여자 연설 있으면 데리고 와봐. 어? 당연히 her 스피치는 이신데, 됐습니까? 상상했어 여자 연설. 됐습니까? 뭘까? 막 이러면서 머리 긴 연설인데 막 머리가 긴 건가?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 막 이러면서 무슨 판타지물 찍냐? 뭐 이상한 나라의 뭐 황승빈이야? 오케이 계속해서 이 두 번째 대화 A 지 시작 Is it? This isn't Jay's book. Is it? 그랬더니 계속해서 No, it isn't hers. 그럼 해석해봐. This isn't Jay's book. Is it? 어. Good. 이것은 제인의 책이 아니다.
맞나? 광고잖아요. Is it Jane's book? 광고잖아요. 그거 제인의 책 맞나? 광고잖아요. 그랬더니 대답이 어떻게 됐다? 그것은 그녀의 것이 아니다. 제인 책 아니다. 그래, 그게 거 아니야. 됐습니까? 아, 아니, 그녀의 것 아니야.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앤드루? 앤드루? Does he? Okay, 그랬더니? Yes, he does. Yes, he does. 그러니까 해석해 주세요. 어. 이게 Andrew doesn't like me가 뭐 나를 좋아하지 않니? 라는 뜻입니까? 부활부 해석 되게 못하네, 이 똥강아지. Andrew doesn't like me, does he? 앤드루 나 안 좋아한다. Does he? 좋아하나? 좋아하나? Does he like me? Does he like me? Andrew doesn't like me. Does he like me? 걔 나 좋아하나? 그랬더니 뭐래요? 대답이. Yes, 좋아한대 안 좋아한대? 좋아한대죠. Yes, he likes you 했으니까. 앤드루 나 안 좋아하잖아. 좋아하나? 어, 그래 좋아해. 됐습니까? 왜 걔는 기분 좋습니까? 앤드루 나 안 좋아하잖아. 앤드루 나 앤드루 찾아줄까? Andrew like me, does he? Yes, he does. 그래 너 좋아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포커스 60 잠깐만. 어? 우리 바로 간다 했잖아. 큰 거. 아, 책 안 했습니까 여기? 네. 응? 그래? 안 한 게 있다고? 그 문제풀이를 안 했어요. 어? 해주실 건데 안 했나? 어, 그랬나봐요. 알겠습니다. 하죠, 뭐. 자, 근데 참, 그, 뭐야, 부가의 문문에서 몇 가지 빠진 게 있었어. 우리 거기 가자. 갈래? Let's go there. 다음에 뭐? Shall we? Shall we? 였죠. Let's go there. 다음에 부가의 문문. Shall we? 였고. 그 다음에, 이거 먹지 마라. Don't eat this. 다음에는, Will you? 였죠. 됐습니까? 이거 먹지 마. 뭘 거야?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eat this. 다음에도 will you? 였습니다. Will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거기 가지 말자는 뭐였더라? 우리 거기 가지 말자. Let's not go there. 그 다음에도 shall we? 였고요. 좋습니다. 아이, 대충 넘어갈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도 옛날보다 좀 빨라지지 않았냐? 오케이. 뭐 그런 것들도 했었고요. 하나 남았잖아. There was a big tree here. 그 다음 뭐죠? 그렇죠. Wasn't there? 없었나? 한다 했죠. 여기에 키 큰 나무 있었잖아. Wasn't there a big tree here? 없었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그런 것도 했고. 오케이. 아, 부가의 문문 이거 안 풀었구나. 네. 어, 이거 안 아니, 풀고 저거부터 풀었구나. 했어요. 아, 이걸 했나요? 부가의 문문. 어? 선생님 뒤에 생략된 거 한 기억이 없는데.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했죠. 아, 그런가? 했어요. 아, 아만다. 어, 아, 한번, 어? 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했구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풀고 바로 풀겠습니다. 그러면 저것도. 왜냐면, 뭐. 오케이. 바로 시켜버리죠, 뭐. 오케이. 티다는 키 큰 소는 알지 못하니, 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민이부터 해보자. 어, 그냥 하세요. 예. Doesn't Tina know the toy 했더니, Yes, she does. 더즈는 그러면 뭐 대신 왔어요? Yes, she. Doesn't know 대신 왔겠냐? Knows him. Yes, she knows him. 그래, 그녀는 걔를 안다. Yes, she knows him 대신 왔다고요. 왜? 오, 좋은 태도네요. Doesn't Tina know the tall boy? Yes, she knows him. Yes, she does. Tina 걔 몰라? Tina 걔 몰라? 키 큰 애 걔 몰라?
아니 알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승민이 차례네. Wasn't Mr. Baker angry at you? 그랬더니 No, he wasn't. No, he wasn't angry at me. 됐습니까? 아. Baker 선생님이 너한테 화 안 냈니? No, he wasn't angry at me. 어, 나한테 화 안 냈는데. 그래서 she는 뭐든가요? P-O-E-T. Poet. 많이 봤죠? 오케이. 계속해서 지인. Can't you understand this poem? Can't you understand this poem? 했더니 Yes, I can understand it. 됐습니까? Yes, I can understand it. 아니, 이해할 수 있는데. 너 이해 못하냐? 아니, 이해할 수 있는데. 오케이,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대답을 써라. 그래서 Aren't your parents at home? 너의 부모님들 집에 안 계시니? 그랬더니 뒤에 They are at the office. 그들이 어디에 계신다? 그렇죠. 회사에 사무실에 계신다 했으니까 아, 여기 있다예요? 없다예요? 있다. 없다. 집에 없다. 없다. 오케이. 이 부분은 있다예요? 없다예요? 없다. 없다면 일단 yes, no는 나중에 하라 했어. They are야? They aren't야? They aren't. They aren't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뭐? No, they aren't. 너의 부모님 집에 안 계시니? 예, 안 계세요. 사무실 가세요. 계십니다. No, they aren't. They are at the office.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승빈이부터 해석하고 그 다음에 밑에 거 완성시키고 해석해 주세요. Don't you? Don't you like Italian food? 뜻은? 너는 이탈리아 음식을 좋아하니? 아, 좋아, 싫어하니? Don't you? Don't you? 좋아하지 않니? 아, 좋아하지 좋아하지 않니. 좋아하니에다 돈추 했으니까 좋아하지 않니. 됐습니까? 너는 이탈리아 음식 좋아하지 않니? 그랬더니 Yes, I do. My favorite food is Italian. 그럼 Yes, I do. 해석은? 나는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러면 그래 좋아한다야 아니 좋아한다야? 아니 좋아해. 너 이탈리아 음식 안 좋아해? 아니 좋아해. 그런 다음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이탈리아 음식이다 라고 했죠. 그럼 이제 제가 할게요. 오케이. 순서대로 합시다. 순서대로. 왜 왜 순서대로. Isn't your uncle a firefighter? 뭔 소리? 소방관? 아니 너 삼촌 소방관 아이가? 그랬더니 No, he isn't. He's a policeman. 그래서? 그는 아니야. 그래. 소방관 아니에요. 그는? 경찰관. 경찰관이야. 너 삼촌 소방관 아이가? 예, 아닙니다. 경찰관 아닙니다. 하고 있죠. 됐습니까? Isn't your uncle a firefighter? 오케이. 계속해서? 네. Didn't. 왜 이렇게 좋아해? 너무 좋아. 디든? 해석을 해야 아니 먼저 읽고 해석을 해야지. 응. 미스 스미스 미스 스미스 미스 스미스 미스 김 미스 스미스 오더 어 커피 그랬더니 커피 한 잔 주문 안 했나요? 스미스 아줌마 커피 한 잔 주문 안 했나요? 그랬더니 No, she didn't. She ordered lemonade. 뜻은? 뭘 주문 안 했어? Didn't 뒤에 생략된다. No, she didn't. Didn't 뒤엔 동성 원형 아닐까요? She didn't. didn't she order면 얘가 동사잖아. 어? 주문하다잖아, 얘가. 주문 안 했니? 그랬더니 No, she didn't order it.
됐습니까? 그거 주문 안 했습니다. She ordered lemonade. 레모네이드 주문했습니다. 얘 주문 안 했습니다. No, she didn't. 계속해서 Isn't it James' first day today? 오케이. 그랬더니 뭐 해석 할래요? 네. 아, 오늘은 제임스의 생일이 아니니? 오케이, 오늘 제임스 생일 아니야? 그랬더니 Yes, it is. Today is his first day. 오케이. 아니야, 맞아. 오늘 제임스 생일 아니야? 아니, 맞아. 오늘은 그의 생일이다. 됐습니까? Yes, it is his birthday today. Isn't James birthday today? Yes, it is James birthday today. Today is his birthday. 생일이라고 엄청 많이 얘기해주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인이 차례네.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Aren't you hungry? Aren't you hungry?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Aren't you hungry?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Yes, we are. 이러겠죠. Yes, we are. 먹을 거 사내라. 말하면서. 됐습니까? Aren't you hungry? 다음 계속해서 2번. Doesn't. 그 다음 뭐? Tony. Doesn't. 어, 해봐, 그러니까, 지금. 네가 배운 걸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나는 Doesn't Tony like soccer? 그랬더니 안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요? No. 한번 길어봤자 He doesn't. 됐습니까? Doesn't Tony like soccer? No, he doesn't like soccer. 그래, 안 좋아해. 토니 축구 안 좋아하나? 그래, 안 좋아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es, no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계속, 그러니까 이건 전부 계속해서 뭘 갖고 문제 낸 거냐면 yes, no 조심해야 된다고 갖고 문제 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워크북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지금 할 풀려고? 풀고 하려고? 알겠어요. 네. 아, 네. 집이 여 끝나고 또 가나? 핑크색 배지가 이겼어. 너 혼자 왜 그걸 따지고 있어? 귀신만 봐.
아니 핑크가 그렇게 개웃기다고 갑자기 집안 책상이 없어졌다고 사진을 찍어 보내는데 벽지가 핑크색이야. 아 참. 내가 너무 이쁘다고 해줬잖아. 애들 죽겠어. 아 근데 그거 알아? 내가 뭐 이 에어팟도 그렇게 보였잖아. 핑크색 벽지에서. 아닌가? 아닐걸? 에어팟은 안방색이 같은데? 안방색이 없어? 응. 안방은 뭐지? 안방은 그냥 안방색이지. 안방색이 뭐? 아니 안방이 안방색이지. 소리 플랜이 뭐야? 3번이 S 이거 종이 비행기. 아 플랜이 비행기? 아 아닌데? 맞잖아. 아 맞아? 맞아. 지금 해놓고 놀라. 내가 똑똑하면서 바보네. 지금 못 참을까? 천재와 바보는 한 종이 차이라잖아. 한 조금 차이. 아니 저거 멋져서. 아 진짜 이만큼 차이잖아. 천재 차이야. 그러니까 내가 천재라고. 이만큼 종이 차이. 아는 척하다. 한 조금 차이. 아 씨. 한 조금 차이. 아 그만해라. 한 장이라도. 여기까지 목소리 다 됐네.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똑같은 바로 그냥 샀어. 네. 네. 제가 있잖아요. 제가 찬디와 방어는 한 종이 차이라고 하니까 얘네들 왜 웃어요? 갑자기 왜 그 얘기가 나왔어? 자 그래서 관로 아래서 부정의문문 알맞은 거 골라라. 1번, 이번에는 지인이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Are they on your desk? 오케이, 그랬는데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두시고요. 계속해서 지민이구나? Sandra? Is Sandra a high school student? 만약에 얘가 초딩이라면 어떻게 할 건지 대답이 지금 대답 생각하라고 한 거예요. 없다면 어떤 대답인지 초딩이라면 샌드라가 초딩이라면 어떤 대답인지. 오케이 계속해서 Don't you carry your umbrella? 오케이 여기다 대고 뭐 가지고 다닌다면 어떤 대답인지 Don't you carry your umbrella? 오케이 계속해서 4번 Did you finish the work? 그래서 finish 했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 수 있을지 됐습니까? finish를 했다면 Didn't you finish the work? 그랬더니 finish 했어 다 끝냈어 오케이 돌아가서 지민이가 대답할 차례구나 그래서 aren't they on your desk의 뜻은 뭐고 저는 애기들은 책상에 있지 않니 없니? 하면 되겠죠 그것들 네 책상 위에 없어? 야 그것도 네 책상 엄마 내 거 뭐 어디 갔어 책상 위에 없냐? 이거잖아 했습니까? 없다면? No, they aren't on your desk 하면 되겠죠. 그래, 그것들 없는데. 오케이, aren't they on your desk? 야, 그것들 네 책상 위에 없냐? 그래, 없어. No, they aren't on my desk. 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sn't Sandra a high school student는 뭔 소리고? 샌드라는 고등학생이 아니니 샌드라 고딩 아이가 그랬더니 초딩이니까 No, she isn't No, she isn't a high school student She is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오케이 쉐도잉 합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3번 Don't you carry your umbrella? 뭔 소리고? 너 우산 가지고 다니지 않니? 너 우산 안 갖고 다녀? 그랬더니
Yes, I do. Do는 뭐 대신 왔어? Carry my umbrella. Yes, I do. 야, 너 우산 안 갖고 다니냐? 아니, 갖고 다니는데. Yes, I do. 됐습니까? 계속해서 Didn't you finish the work? 그 뭔 소리고? 너 그 일 다 끝내지 못했니? 됐습니까? 다 끝내지 않았었니? 라고 그랬더니 끝냈으니까 Yes, I did. Yes, I did. Did는 뭐 대신 왔어? 피니시드 더 워크. Yes, I finished the work. 너 그 일 끝내지 못했었냐? 아니, 끝냈는데. Yes, I did. Yes, I finished the work. Yes, I finished the work. Yes, I finished the work. 뭐 finished 같은 거 문장 속에 들어가면 ed, ed 뭐 소리 t도 잘 안 납니다. No, she did. Yes, she did. Okay, she is your grandmother. 그녀는 너의 할매다를 부정 의문으로 바꿨으면 뭐겠어요? Isn't she your grandmother? 그 여자는 너의 할매 아이가. Isn't she your grandmother? 그래서 할매가 맞다면 Yes, she is. 아니라면 No, she isn't고요. Okay, 그 다음에 지금 눈 내리고 있는 중이 아니니입니다. 눈 내리고 있지 않냐 라는 말은 뭐? Isn't it raining now? 아, 비 내리는 중 아니,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Okay, 겨울이라서 추워서 그런가 봅니다. Isn't it raining now? 지금 비 내리고 있지 않니? Okay, 날씨가 쨍쨍해졌어. 그러면 대답은? No, it isn't raining now. 그 다음에 그들은 수박 안 좋아하니? Don't they like watermelons? 하면 되겠죠. Don't they like watermelons? 됐나요? Don't they like watermelons? 걔들 수박 안 좋아해? Don't they like watermelons? 걔들 수박 안 좋아해? Don't they like watermelons? 걔들은 그냥 멜론만 좋아한다면? No, they don't like watermelon. No, they don't. 기본 형태. No, they don't like watermelon. They like melons. Okay. Amy can't, 아까 can't Amy play the guitar죠. Can't Amy play the guitar? Amy는 기타 칠 줄 모르니? 칠 수 있으면? Yes, yes, she can. No, she can't. 칠 수 없어요. 아니, 칠 수 있어. Yes, she can. 그래, 못 쳐. No, she can't. 에이미 기타 못 쳐? Can't Amy play the guitar? 오케이,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이번에는 지민이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A가 뭐라 그랬더니 해석도 해주시고 읽고 해석해주고 읽고 해석해주시고 해주세요. Don't you like movies? 너는? 너 영화 안 좋아해? 그랬더니? Yes, I do.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된다? 아니, 난 좋아해. 어떤 장르 좋아한다? 액션 영화 좋아한다. 너 영화 안 좋아하냐? Don't you like movies? Yes, I do. 아니, 좋아해. I like action movies. 난 액션 영화 좋아해. 여기서 두 번째. Isn't your father a teacher? 뭔 소리고? 너의 아버지는 선생님이 아니니? 그랬더니 No, he isn't a teacher, he is a musician. 해석은? 아니, 그는 음악가죠. 오케이. 자, 근데 물론 자연스러운 우리말 대사는 야, 네가 아버지 쌤 아이가 그래 아이다. 음악가다 이렇게 된 거죠. 해석상 우리말 해석상 자유로운 건 그래지만 뭐 그걸 꼭 뭐 그래라고 안 했다고 뭐라고 하지 않지만 yes no는 틀리지 마세요. 근데 자연스러운 거 야 네가 아버지 쌤 아이냐 그래 아인데지 아니 아니다는 우리말로선 자연스럽진 않죠. Hey, no she isn't. 그래 선생님이 아니고 음악가이다. 계속해서 3번. Okay, 뭔 소리고? 너 종이 비행기 만들 줄 몰라? 그랬더니 그렇죠. 내 종이 비행기들은 그렇죠 잘 난다.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es I can make a paper plane. Can you make a paper plane? 너 종이 비행기 못 만들어? 아니 만들 줄 알아. Yes I can. Why? Paper planes fly well. 잘 난다. 오케이. 계속해서 지민이 할 차례네. A가 뭐라 그랬더니? Did you buy milk? 그럼 뭔 소리고? 너 우유 안 샀냐? 그랬더니? 그렇죠. No, I didn't. 안 샀으니까. No, I didn't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didn't에는 not하고 yes는 함께 쓰는 일이 없습니다. not이 있으려면 no를 써야죠. 그래, 안 샀어. No, I didn't 뒤에 생략된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따 물어볼 거니까. didn't 뒤에 생략된 말 너무 쉬워서 생각, 아,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A가 뭐라 그랬더니? Isn't it your cap? 뭔 소리고? 이건 너의 모자 아니니? 그랬더니? Yes, it is.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 Yes, it is my cap. Okay. Isn't it your cap? 그것은 너의 모자 아니니? 그거 네 모자 아니야? Yes, it is my cap. 그래, 내 거야. 아니, 내 거야, 참. Okay. 계속해서 3번. Don't you have a sister? 뭔 소리고? 너 여자 형제 없어? 그랬더니? No, I don't. No, I don't. 그래, 없어. 됐습니까? No, I don't. 여기 전부 다 여자 형제가 있네요. 오케이. 여자 형제만 있는 경우도 있고, 여자 형제도 있는 경우 있고. 그런데요, 여자 형제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다들 난리가 났네요. 오케이, 오케이. 일로 놓아야지. 다 일로 줘야지. 야, 남도서 너무 귀찮은데. 얘한테 물어봐.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저 오빠랑 남도서. 오빠, 오빠. 하, 니가 뭘 모르네. 야, 니 친구 중에 오빠 있는 애들 뭐, 부럽더라. 왜, 왜 오빠가 뭐 어떻게 해주던데. 어디서 그런 헛소문이, 헛소문. 오빠는 너 나이 되면 철 늘지 않아요? 내 나이가 47인데, 내가 철 들었나? 47이요? 아... 솔직히 형보다는 누나가 나은 것 같은데. 그래, 형보단 누나가 나, 그래. 언니 극혐. 여자 형제들끼리 잘 놀지 않나? 아, 막, 집에서 막 레슬링 하고 막 이럽니까? 예, 막 다리 사이사이 낑가 놓고 막 목 조르고 막 이럽니까? 와, 싸움 구경하면 재밌겠다. 아이고, 웃겨. 야! 나서라! 오케이. 아, 재밌겠다. 아, 맞다. 넌 재밌잖아. 뭐라고? 나도 여동생 있는데. 재밌다고요? 아니, 아니, 너는 네가 이기잖아. 뭐, 승빈이 뭐. 저희 그거. 마지막 거 안 했잖아요. 마지막 거 안 했어? 디드. 간다고. Don't you have a sister? No, I don't 했잖아. 아니, 얘랑 뭔가 생겼는데. 아, 맞죠. No, I didn't. Buy milk. Buy milk. 우유 안 샀어, 미안. 오케이. 오케이, 잘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문장의 종류 시험 칠 예정이고요. 말하다가 잘못으로 야, 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그럼 그거 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꼰질러요. 그럼 엄마는 또 용납 안 하셔. 그죠? 그러니까 동생이! 막 이러면서 언니한테 어딜 대는 맞아. 예. 언니가 그러면, 엄마 앞에서 욕해도. 그러면 엄마 있잖아. 엄마가 그 엄마 어릴 때 몇째였어? 둘째. 둘째. 그럼 네 편일 건데. 엄마 오빠 있었어. 아하. 뭐? 저희 엄마 첫째. 오늘 첫째였다. 첫째였다. 그럼 너랑 잘 맞겠네. 네, 맞아. 안 맞겠네. 엄마랑. 누나가 저한테 뭔 짓 할 때. 누나한테 그러면 어디 어디 언니한테 동생한테 또 그러면 동생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나 어쩌라고 이거래. 왜 이렇게 해줬어 진짜.
와, 중간에 끼어가지고 마치. 아, 진짜 별로야. 아. 너 위에 오빠 있고, 뭐, 어째? 아니, 근데 그 나이가 엄청 많이 차이 나네. 아. 그런다고 챙겨줄 것 같아? 쌤 어릴 때 여동생이 있었고, 나는 여동생이랑 3살 차이 나는데, 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건 아닌데, 뭐, 어쨌든. 내 동생이 나랑 이제 뭐 이렇게 놀아달라고 오빠 놀자 같이 놀자 이러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뭐 하나 던져주고 나랑 얼른. 아,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노는 것도 다르잖아. 나 소꿉장난 많이 해줬어. 뭐 맨날 인형 들고 막 야 반가워 막 이러면서. 저 머리 옛날 사진 보니까 언니 머리채 이렇게 하고 있었어. 언니 표정은? 언니 표정 울고 있고. 와우. 울고 있고 진짜? 그거 얼마나 찍어놨더라고. 아, 그걸 뭐 또 재밌다고. 애들은 울고 있고 막 울고 불고 막 신난다 막 이러고. 오케이. 자, 이제 문장의 형식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웃고 즐기는 사이에. 자, 문장의 형식은 어려우면서 쉽습니다. 어려운 거 아닐까요? 오케이. 자, 일단 어렵다고 얘기한 건 뭐 용어 같은 게 뭐 많이 나와요. 용어 같은 게 뭐 목적.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차피 또 2학년 때 문장의 형식 또 할 거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그때쯤 지금은 뭐 반쯤 알고 반쯤 모를 수 있겠지만 그때는 다 알아야죠. 지금 선생님 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그거 다 끝내려고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요? 이거 다음에는 뭐예요? 2학년 거. 2학년 거. 3도 있어. 3학년 거.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건 없어요? 고등학교 거도 뭐 이 출판사에서 이름은 다르지만 만들었겠죠. 근데 고등학생용 문법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고등학생이 문법책을 보고 있음. 아니다, 방학 때 잠깐 볼 수 있겠다. 한번 뭐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볼 수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뭐 문법은 중학교 때 웬만한 거 다 끝내야 되고 거기다가 살짝 살만 붙이는 겁니다. 문법에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자, 문장의 형식을 선생님이 시작하면서 뭐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 그랬는데요. 일단 그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벌써 제목 포커스 69부터 74까지 봐라 재밌겠나. 1, 2, 3, 4, 5 이러고 있잖아. 됐습니까?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이 과의 목표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쉽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면서 내가 뭐를 유심히 잘 받고 끊어읽기 하는 걸 유심히 잘 받고 내가 끊어읽기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별로 안 어려운 게 또 이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뭐다? 여기는 뭐? 여기 끊어읽기입니다. 다른 이름은 끊어읽기. 이과는 끊어읽기. 아, 끊어읽기. 우리 끊어읽기 한번 해보면은 뭐 끊어읽기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끊어읽기 할 때. 그렇죠. 누가다부터 찾죠. 됐습니까? 누가다 찾고. 아 참, 그리고 미리 얘기해주면. 자, 문장의 형식 파트는 다시 평서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평서문, 감탄문이 뭐 이런 거 다 빼버리고요. 됐습니까? 뭐 의문문은 있을 수 있고요. 의문문이나 부정문 정도는 있을 수 있고요. 의문문, 부정문, 평서문인 거. 여기에는 감탄문이라든지 부가의문문, 선택, 뭐 의문문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냥 평서문만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제일 먼저 누가다 끊어읽기 순서가 누가다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까? 여섯 가지 질문 하잖아요. 그렇죠? 육하원칙이라고 할게. 이제 육하원칙으로 잘한다 이거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하냐? 세 번째는 하다가 뭐 이건 뭐 원래 두 번째랑 같이 해야 되는 건데 뭐 찾는 겁니까? 이거 찾는 거죠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씨가 왜죠? 어떤 씨가 기다려서 뒤로 가는 거 됐습니까? 꾸며주는 거죠. 어떤 씨가 기다려서 뒤로 가는 거. 너 멀리 떨어졌니? 됐습니까? 이게 끊어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형식 봤을 때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다 찾고 여섯 가지 질문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어떤 시 뒤에서 길어져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 찾는 거 이게 뭐의 순서였다? 끊어읽기의 순서였죠. 끊어읽기의 규칙이죠. 자, 그 다음에 문장의 형식 파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일단 먼저 사전 지식이 하나 필요한데요. 사전 지식 한 가지가 이거 뭐 밑에 적어도 됩니다. 네. 아니 뭐 나도 밑에 적지 뭐. 자. 자, 문장의 형식을 좌우하는 주요 구조 성분은 네 번 얘기할 거야. 네 번. 됐습니까? 어를 네 번 얘기할 거야. 뭐가 있냐? 주어. 아, 네 번이 안 되는구나. 서술어. 동사라 하죠, 영어에서는.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 보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얘들이 문장을, 이게 뭐, 이거 아까 우리 미리 봤잖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잖아요. 얘들이 어떤 식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아 이건 1형식이네 아 이건 2형식이네 이건 3형식이네 4형식이네 5형식이네 라고 하는 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는 누가다잖아. 누가다 주어 동사를 누가다라고 계속 얘기했죠. 누가다 누가다 뒤에 뭐 누구를 또는 무엇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목적어 그 다음에 뭐가 뭐 될 때 보호라 그랬더라. 것이 것이다 하고 어떠니 어떻다 됐습니까? 보호라 했죠. 이런 것들. 그러면 뭐에 대한 대답들은 주요 구성 성분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냐 하면 뭐 그렇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은 뭐다? 부사다. 좀 더 길게 얘기하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그것이 뭐 없건 또는 한 개가 있건 또는 100개가 있건 뭐 물론 뭐 한 문장에 100개를 넣기는 힘들겠지만 뭐 하여튼 능력이 있어서 100개 넣을 수 있다. 그러면 뭐 부사 100개 넣어. 그래 봤자 문장의 형식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됐습니까? 춥나요? 괜찮아요. 적당하죠. 오케이. 부사 when, where, how, why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됐습니까? 미리 뭐 몇 형식까지 설명할까? 미리 3형식까지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거기다가 뭐 크게 적을 것도 없어요. 1형식은 뭐만 있는 거? 누가다만 있는 거야. 됐습니까? 1형식은 누가다 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뭐 간단한 예를 들면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 이런 거. 됐습니까? 누가 태양이 뭐 한다 뜬다. 자, 이게 이 두 녀석이 문장에 자, 동쪽에서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그러니까 얘는 아무 영향을 못 준단 말이야. 얘가 몇 형식인가에 대해서. 뭐만 가지고 따지냐? 얘만 가지고 따지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 형식이에요. 제일 기본 형식. 누가 다 많이 있는 거. 나는 오늘 아침에 뭐 7시에 일어났다. 이런 게 1형식이에요. 누가? 내가? 언제? 오늘 아침에? 언제? 6시에? 뭐 했다? 일어났다.
선생님 4형식 아닙니까? 없잖아. 오늘 아침 7시에 다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형식이 안 친단 말이야. 계속 빼고 났더니 when에 대한 대답만 남아있어. 그냥 빼고 났더니 나는 일어났다 밖에 안 남았어. 1형식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2형식은 좀 지금 설명할까? 2형식은 뭐가 있다? 2형식은 주격 보호가 있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여기다 뜻으로 쓸까요? 누가 것이다 하든지 그는 학생이다 하든지 누가 어떻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 2형식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어가 있다? 보호가 있다. 뭐가 뭐다? 뭐가 뭐다? 뭐 예를 들면 그는 학생이다 라든지 그녀는 행복하다 라든지 이런게 2형식입니다. 뭐 2형식 문장 수학으로 하면 이런것도 2형식 문장이죠. 이런것도 이것도 2형식 문장이죠. 저 얘가 2라는 말이 얘 때문에 뭐됐어요? 2다가 됐잖아. 1 더하기 1은 2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게 2형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것이 것이다 라는 말이 들어있거나 어떠니 어떻다가 되어있으면 그걸 보고 2형식이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2형식 동사는 무슨 동사? 무슨 동사? 어떠니 어떻다 만들고 것이 것이다 만들어주는 동사를 보고 무슨 동사? 비동사라고 하죠. 왜 안 그래요? 비동사야. 예. 아. 비동사. 이 형식의 가장 대표적인 건 비동사죠. 최대한 간단하게 쓰려고 그러는데. 3형식은 무슨 어가 있다? 목적어가 한 개 있음. 네, 목적어가 한 개. 목적어란 얘기는 뭐 빼고 난 다음에 또는 누가 다 뒤에 이걸 뭐 의미라면 누가 다 플러스 뭐나 뭐에 대한 대답 후나 또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있는 이런 형태. 그래서 좀 닭살 돋는 문장 하나 쓸까요?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I love 뒤에 who에 대한 대답이 뭐가 있습니까? you가 있죠. 이런 것이 3형식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여기까지 간단하게 썼고요. 나머지는 4형식, 5형식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끊어 읽기였다 이 파트는. 자, 그래서 챕터 미리 보기. 자, 문장의 형식은 이 어떤 문장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몇 형식이냐 맞춰봐라 는? 라고 뭐 물어보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고요. 또 그런 능력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어 읽기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하지만 그것이 지금 이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문장의 형식과 관련된 문법은 일단 기초적인 이것을 모르면 나중에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보고 아 이거 1형식일까 2형식일까는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문장의 형식이랑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고 있지만 누가 나를 포함하고 있지만 기본이 되는 걸 보고 몇 형식이라 그래요? 1형식이라 하는 거죠. 기본이 1형식이다. 누가 나를 포함하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1형식이고 여기서부터 형식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뭐가 필요할 때도 있고 보호가 필요하면 2형식, 목적어가 필요하면 3형식, 목적어랑 보호가 다 필요하면 5형식. 4형식은 왜 넘어가나요? 4형식은 자, 그리고 참 선생님이 가끔 수업할 때 보면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많잖아. A를 B에게 주다, give A, B 이런 얘기 하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뭐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Want A to do. A 보고 뭐뭐 하라고 말하다. Tell A to do 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게 사실 문장의 형식을 몇 형식이다 몇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고, 이건 몇 형식이다 몇 형식이가 아니고 이건 통째로 외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던 것들이 사실은 문장의 형식과 관련된 겁니다. 자, 그래서 동사의 종류,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조금 미리 조금 알아둬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뭐 동사의 종류, 그래서 동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동사는 뭐도 있고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습니다. 자동사는 목적어가 오면 안 되는 거고요. 타동사는 목적어가 와야 되는 걸 얘기합니다. 자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건 go가 있겠습니다. go. 자동사 대표로 go를 내보냈으면 타동사 대표로 누구가 나올 것 같아요? BTC 올 것 같아요. want도 물론 타동사인데 비교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뭐 빌프가 누구지 않아요? 아, 빌프 모르는구나. 빌프 뭐 걔 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나왔던 친구인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 얘가 이제 한국에 와요. 그러면 이제 빌프가 I go Korea입니까? I go to Korea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죠. 근데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해도 돼? I visit Korea 라고도 하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re do you go?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어가 아니야? 목적어가 아니란 말이야. 부사란 말이야. 그리고 남아있는 거 누가 다 빼고 where 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방금 봤던 이거 일형식이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I visit Korea 했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visit이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목적어가 하나 있고 몇 형식이라고 한다 얘를 보고 삼형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몇 형식인지 알 필요 없어. 하지마.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야 해요. 지금 당장 아 이거 몇 형식이야 이건 필요가 없지만, 대신 여러분들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목적어가 뭔지 보호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수학을 배우는 것 같은 그런 파트입니다. 됐습니까? 벌써 좋아하네 지민이. 한숨 막 쉬면서. 됐습니까? 자, 동사의 종류에 따라 라는 말을 하면서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동사에는 크게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고, 여기서 사실은 더 나가서 뭐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알면 되고요. 자, 그래서 문장의 형식 어떻게 구성하는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주어 구성 요소라고 한 것들 나오죠. 여기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형식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반대 이 말을 함과 동시에 떠올라야 될 게 바로 동시에 떠올라야 될 게 뭡니까?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형식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됐습니까? 는 형식과 관련 없음 이러면 되겠죠. 관련. When, where, how, why는 형식과 관련 없음. 예를 보고 수식어라 합니다. 수식어. 그냥 꾸며주는 말. 됐습니까? 지민이 표정이 모르겠고 빨리 끝내라 뭐 이런 표정이네요. 자, 아까 얘기했는데 일형식 뭐가 있다 누가 다가 있죠 지금. 그래서 이거 끊어야게 해. 근데 KT는 누구는? KT는 뭐한다? 춤춘다. 춤춘다. 어찌? 잘. 영어스럽게 해석했죠. KT는 춤춘다. 어찌? 얘는 뭐에 대한 대답?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결국 뭐밖에 안 남았어? 그렇죠. 누가다 일형식밖에 안 남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형식 문장. 이형식 문장은 뭐가 들어있다? 부어. 부어는 두 가지 종류. 뭐, 뭐가? 것이? 것이다. 되는 경우. 예, 뭐를 보고 뭘 한다? 명사 부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떠니? 어떻다. 귀에 딱지게 않겠죠. 됐습니까? 예를 보고는 무슨 부어? 형용사 부어라 하겠죠. 지금은 이제 명사 부호가 있는 좀 그런 문장. My father is a doctor. 됐습니까? Okay, my father is tired. 뭐 이러면 또 형용사 부호일 거고요. 그 다음에 3형식 문장. 뭐 들어있는 경우 목적어 몇 개? 목적어 한 개. 뭐의 목, 동사의 목적어 한 개야. 동사의 목적어 한 개. 목적어는 사실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거든요. 뭐 how about meeting at 5 할 때 meeting at 5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여러분들 설명드린 적 있었어. 동사 목적어 3형식 문장은 동사 목적어 한 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 설명할 때 내가 뭐라 했냐, 뭐 있고 누가 다 있고 뭐에 대한 대답,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라 했죠. who나 what.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 형식하고 헷갈리는 친구도 있어요. 자, 이거 이거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네. 됐습니까? 근데 이건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이걸 보고는 3형식으로 하지 않고 목적어로 하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목적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는 비동사기 때문에 일반 동사가 아니고. 사실 이렇게 설명해도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뭐. 그래서 I like vegetables. 이 대답 듣고 싶어. vegetables 듣고 싶어. 뭐라고 하면 돼요? What do you like? 잖아요. 뭐 좋아하니?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자, 이제 사형식 문장은 뭐라고 설명했던 거냐,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give A, B 라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사형식이고, 사형식을 만들 수 있는 동사는 그냥 동사라고 안 하고요. 얘들만 모아놓고 뭐라고 따로 외우냐면 수여 동사라고 합니다. 했죠. 수여 동사. 이상을 수여함 할 때 그 수여입니다. 수요 동사 아니고요. 목요 동사, 금요 동사 아니고요. 수요, 이상을 수여합니다 할 때. 그러니까 수여한다는 게 줍니다 이 뜻이잖아. 됐습니까? 뭐 품행이 방정 맞고 뭐 타의 모범이 되므로 누구누구에게 이상을 준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냐? 예를 보고 간접 목적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석한다? 뭐뭐 에게. 그 직접 목적어 뭐뭐을. 자, 이거를 저는 이렇게 합니다. 뭐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who 해도 되고 whom 해도 되는데 목적어가 확실할 땐 whom을 쓰기도 합니다. give whom what. 누구한테 뭘. 자, 수여 동사는 모든 동사가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먹다 라는 말은 수여 동사가 될까요? 공부하다 라는 말은 수여 동사가 될까요? 가르치다는 수여 동사가 될까요? 오케이. 자, 일단 사실은 이렇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수여 동사가 될 수 있는 애는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뭐뭐 하다 라는 의미가 어울리면 수여 동사라고 일단은 생각하세요.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주다 됩니까? 네. 그렇죠.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사주다 됩니까? 네. 누구누구에게 뭐를 만들어주다? 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다? 네. 누구누구에게 뭐를 가르쳐주다? 네. 됐습니까? 누구누구에게 뭘 보내주다? 네. 되죠. 방금 뭘 얘기했냐? give, send, make, buy.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물어보다? ask. 누구누구에게 뭘뭘 써주다? write. 뭐 누구누구에게 뭘 그려주다? paint. 누구누구에게 뭘 요리해주다? cook. 됐습니까? 이런 애들을 보고 수요동사랍니다. 누구누구에게 뭘뭘 배우다는? 는? 그냥 안 돼요. 그는 learn A from B 이렇게 쓰고요. 누구누구로부터 뭘 배운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해서 된다고 해서 무조건 수요동사는 아니야. 그러니까 자, 수요동사의 수요동사 사용식에 가장 대표되는 게 뭡니까? give A, B예요. give A, B. give A, B, show A, B, teach A, B, write A, B, send A, B.
아니 자꾸 보다 보면 저절로 외워질 거예요. Buy AB, make AB. 외워집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몇 개 있어서 두 개가 있어서 됐습니까? 목적어가 두 개 있다. 뭐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가 두 개 있어. 동사의 목적어가. 동사의 목적어 한 개면 인형식 이러지 마세요. 삼형식이야. 그러니까 동사가 처음 출현한 게 몇 형식부터야? 삼형식부터 처음 출현했어. 그 전에 일형식이나 이형식은 목적어는 없었어. 아, 동사라 그랬나 내가 아까? 목적어 참. 목적어가 처음 출현한 게 삼형식이야. 그래서 앤디가 뭐해? 누가 다 앤디가 게이브했다. 일단 일형식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답? whom. 그 다음에 what.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he give a present? 아 참 미안. Whom did he give a present? 선생님이 시간이 다 돼가니까 좀 배터리도 다 돼가나 봐요. 됐습니까? 또 뭐 아 a present라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Andy give the girl?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What, whom. 그래서 사형식.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5형식은 내가 진짜 많이 보여줄 거야. 네, 진짜 많이. 자, 5형식은 일단 1, 2, 3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네? 대표를 외워줄 거야. 대표. 대표. 자, 5형식의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이 있단 말이야. 첫 번째 유형은 콜 A, B입니다. 콜 A, B가 뭔 소리더라? A를 B라고 부르다. So A is B. 예를 들어서 I call him Jake 했어. I call him Jake. I call him Jake. 내가 그를 Jake라고 부르는 거죠. 네. So he is Jake. 그러니까 걔는 제이크잖아요. 됐습니까? 5형식은 여기도 써, 여기도 써 붙일 거야.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이 또 숨어 있어요. 나는 걔를 제이크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걔는 제이크다. 됐습니까? 목적격 보호가 뭐 이건 뭐 나중에 설명할게요. 콜 A, 일단 콜 AB 이런 게 있어. A를 B라고 부르다. 이건 뭐 name AB 한 뭐야? name AB. name AB. A를 B라고 이름 짓다야. 됐습니까? 오케이. Think A, B 하면 A를 B라고 생각한다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형태는 두 번째 유형은 make A 어떤 뭐 노래 가사 같은데 보면 많이 나와. She makes me happy 말하면서 She makes me happy so I am happy. 됐습니까? 그녀가 날 행복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난 행복해. 이제 좀 오글거립니까? The song makes me happy 그러면. 됐습니까? The song makes me happy. 됐습니까? 뭐 이럴 때 뭐 또 뭐 좀 선생님도 하도 뭐 BTS 얘기 많이 하죠. BTS makes me happy 뭐 이런 거. 좀 이제 좀 식상하다 그러면 안 되나요? 저 여전히 짱이죠 BTS는. 됐습니까? 어디 감히. 됐습니까? So I'm happy.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저 세 번째 유형은 뭐냐? want a to do입니다. want a to do. so a가 뭘 한다. so a to. 뭐 a가 복수면 do 거고 단수면 does로 바뀔 거고 뭐. 자, 어떤 거 I want you to be quiet. 이런 거. 그렇죠. A가 뭐뭐 어떤 행동하기를 원한다라는 구조죠. 그렇죠. I want you, 뭐 지민이 엄마가 지민이 보고 맨날 I want you to clean my room, 아 clean your room 뭐 이런 거. 왜 지민이 착하니까 엄마 말 잘 듣고 I clean my room 하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네. 아니 뭐 안 시켜도 하잖아. 그렇죠. 안 시켜도 뭐 그냥 알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어머니께서 뭘 원하시는지 잘 아니까. 그렇죠. 지인이 맨날 집에 가면 막 알아서 설거지 막 해놓고 맞지. 청소 막 청소기 막 밀어놓고. 아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승빈이 막 알아서 막 그렇죠. 청 뭐야 뭐 할래 너는 밥 맬래? 밥 매놓고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아이고 1분 오버했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그럼 다음 그거는 시험이죠? 네, 시험은 한 가지 있죠. 저번에 제가 그 10개 클릭 이유가 네. 공부를 안 했어요. 아하! 그때 치는 줄 몰랐었어요. 전에 공부해서 2개 클릭인 거 보셨잖아요. 예예, 잘하셨습니다. 다음 시험도 좀 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